실종자 가족, 생존 화물기사 등 52명이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선언,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했습니다. 내가 17년 동안 다인이를 키우면서 다인이가 제일 싫어하겠지. 아빠 머리를 깎으려면 다인을 한 대 때려달라고. 지금 9명의 실종자는 이보다 더 깜깜한 바다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뿐이 없습니다. 저희 부모들이 이 길거리에 나와서 삭발까지 해가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? 돈입니까? 아닙니다.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. 선체 인양과 시행령 폐지. 유족들은 희생된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. 삭발의 의미는 내 목숨을 언제든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.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? 웃었습니다. 죽을 각오요. 이미 죽었습니다.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? 죽었는데 예은이한테 가지 못해서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. 저희는 그냥 가만 놔둬도 아파 죽겠는데 이 정부라는 게 저희 보러 또 죽으라네요. 저희 목숨 달려면 드리겠습니다. 그러지만 우리 애기들 왜 죽었는지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신다면 저희 목숨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. 이들은 정부가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 배보상액을 발표하며 진상규명을 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?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! 대한민국 국민이 울부짖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데! 밝혀달라는데! 그 돈 한 푼 주면서 애딱 먹어라. 여기 분들이요. 우리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보지 마세요. 나 여기 기자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. 똑바로 나가세요. 똑바로! 유족들의 삭발식에 앞서 시민사회 원로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폐지를 촉구했습니다.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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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. 삭발까지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족들. 유족들의 간절한 호소에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응답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오마이뉴스 곽승희입니다.